오전에 인수위에서 브리핑했던 시민단체 기부금 국민참여 확인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. 보조금 감사 및 모니터링 자체가 좀 시민단체의 자치 활동을 위축시킬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궁금합니다. 이 보조금은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잘 배정을 하고 이 균형을 잘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만일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될 경우에 이런 시민단체의 각 상황을 잘 살펴보고 보조금 현황을 잘 파악해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분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.